감사님? 합병승인 관련 긴급이사회 참석하시라는데요. 뭐야? 명성은행이랑 합병한다고 기자회견까지 다 해놓고 뒤늦게 무슨 승인? 죄송하게 됐습니다. 행장들의 금리담합이 확실하다는 정보였는데 아니, 그 이런 식으로 페이크뉴스를 흘릴 줄은... 빠지라고 판 구덩이에 빠진 게 뭐가 죄송해. 나 아주 짜릿짜릿한데?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이라. 합병 승인을 위한 긴급이사회라.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구색 맞추려고 부른 거고 사회이사들이 손 번쩍번쩍 들어 찬성표 던질 텐데 나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들러리스라고? 아, 네. 그 대한은행 부회장이란 사람이 합병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 참석조차 안 한다니. 이거 정말 부회장 자질이 의심이 됩니다. 누가 아니랍니까? 자, 긴급 이사회가 그 참가 인원이 성원이 됐으므로 더는 기다릴 것도 없이 합병 승인안에 대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은행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른 이사분들이 오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아닙니다. 그냥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한은행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조차 늦는 임원이라니. 그런 책임감 없는 임원들의 의견을 듣자고 귀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급한 안건이니 바로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사님들은 합병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대한은행과 명성은행과의 합병을 최종 승인합니다. 그리고 합병 추진 단장은 한수지 부행장이 맡을 것 같습니다. 한수지 부행장은 합병에 있어서 우리 대한은행이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급 이사회 의사로 합병 추진 단장 한수지? 결국 한수지를 초대 행장으로 만들겠다 이거지.